세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승부.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 측면승부사십니다.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한번 또 비틀어볼까요? 그것도 능력. 어떤 능력을 또 그렇게? 쇼 능력. 쇼 얘기하는 겁니다. 쇼 잘하는 능력이요? 예. 네.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예. 새해 인사차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았죠. 예. 그 자리에서 홍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이제 비판을 하다가 지금 이 정부의 긍정적 측면은 하나 있다. 쇼는 기가 막히게 한다.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비아냥거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것도 능력 아니냐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고 넘어가죠 그냥. 방송도 빼앗아버렸다 이렇게 말했다면서 그죠? 예, 홍 대표가 이제 이것도 이제 가서 하소연인지 뭐 이렇게 하신 겁니다. 네.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 SBS도 빼앗겼다. 방송을 아예 뺏어버린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네. 이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는 예. 그것도 적폐라고 응답을 했다 그럽니다. 뺏어버리는 걸요? 예. 예. 여기에 또 홍 대표가 또 반응을 보였는데 예. 그건 적폐가 아니고 강도다. 적폐보다 더한 강도다라고 언급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께서 국제그룹 양승모 회장을 국제그룹 해산시킨 거는 뭡니까 그러면? 아니 뭐 그런 걸 떠나서 예. 그 당시 방송 환경과 예. 요즘의 방송 환경 그다음에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 시절의 방송 환경과 지금의 방송 환경을 예. 비교를 해보면 아니, 박 박사님 느끼시기에는 어떤 예. 언제가 제일 지금 편안하세요?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뭘, 예. 근데 뭐가 적폐라는 것이고 뭐를 강도짓당했다는 겁니까? 하여튼. 예. 글쎄요. 저는 어느 게 편하고 어느 게 안 편하고를 떠나서요. 일단 방송을 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네네네. 아, 뭐 케이블, 뭐 TV 조선부터 시작해서 종편을 일체 안 보고 있고요. KBS, MBC, SBS도 보지 않고 있고요. JTBC도 안 봅니다. 오직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피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 예. UAE 관련해서는 대화가 없었습니까? 그러게요. 사실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UAE 원전 수출 관련해서 이명 계약 없었다. 네. 이렇게 또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임종석 저 비서실장 그 특사 파견 관련해서도 급한 일이 있으니 간 것이겠지 하면서 내가 이야기하면 폭로여서 이야기할 수 없다. 라고 이제 또 언급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홍 대표하고 만나서 과연 또 어떠한 추가 발언을 내놓을까 예.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예. 회동 뒤에 이 정태욱 대변인이 설명해 준 바로는 하려고 하다가 그 이야기는 서로 안 듣는 게 좋다고 해서 안 꺼냈다. 예. 배석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할 처지는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정말 안 했을까요? 네. 아니면 차마. 뭔가 안 하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얘기를 판단을 했을까요? 방금 말씀 나누는 중에 예. 예, 이 시사 방송 진행하는 사람이 이런 시사 프로를 안 본다는 거 자랑이 아니다. 뭐 이런 형태의 지적이 저한테 댓글로 올라왔어요. 당연히 예, 그랬겠죠. 예, 예. 제가 그걸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 그런 거 안 봐도 이 시사 진행할 정도의 상식은 온라인 뉴스를 통해서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뉴스는 다 보시잖아요. 예. 예. 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김종대 정의당 의원 전에 한번 누구 때문에 큰 아 예 뭐죠 북한에서 내려온 병사 때문에 그죠 예, 관련해서 예. 이국종 저 교수 아주대 교수를 네. 한번 그러셨다가 예. 오늘 모종의 이면 합의를 이야기했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B 시절에 원전 수주 당시에 네. 그러니까 UAE가 요구한 게 상호 방위 조약을 요구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미 간에 말고는 이게 우리나라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나라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또 국회 비준도 받아야 되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보다 좀 낮은 단계로 가자라고 예. 아마 우리 쪽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예. 그래서 상호 방위 협정을 이제 체결했다고요. 예. 그런데 이것도 외교부가 아 이거 외교적으로 우리가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명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효가 예. 되지 않았고 예. 그거보다 이제 좀 더 낮은 단계에 이제 그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비밀 양해각서 일종의 MOU를 이제 맺었다는 건데요. 예. 그 체결도 지연이 상당히 됐다 그럽니다. 예.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에 비로소 예. 이 한국하고 UAE 간의 군사 지원 협정 이걸 MOU 형태로 이제 체결을 했다는 건데요. 예. 문제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국내법에 저촉되는 무리한 요구가 다수 포함돼 있다라고 예.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상당히 이행을 하는데 무리가 좀 따랐고 왜냐하면 아. 관련 부처들이 이게 좀 이런 근거 없이 뭔가를 하려면 상당히 부담이 따르지 않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 난색을 표했겠죠. 예. 그러면서 UAE 측에서 이거 그래도 약속한 건데 좀 이행해야 한다라고 어. 이행 촉구하고 그러면서 예. 그때부터 신뢰에 좀 문제가 좀 발생했다라고 오늘 이제 김정대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김정대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조금 옆으로 밀어두고 네. 그러면 그 공개가 됐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 문제였다는 겁니까? 근데 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어요. 예. 그런데 그 사실은 그 내용이 이제 굉장히 좀 민감한 것들이 포함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겁니까? 양해각서 형태로 이게 이제 그 형식은 많이 이제 축소를 시켰으나 예. 다 낮은 단계로 낮췄으나 예. 그 내용은 거의 상위 방위 조약에 버금갈 정도의 내용이 포함됐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 이제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예. 그 한국이 자동 개입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도 포함됐던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매개로 해서 UAE 측에서 다양한 아. 군사적 요구를 해오면서 우리 정부에 상당히 부담이 좀 따랐던 게 아니냐.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UAE는 순위파 국가 아닙니까? 네. 시아파 종주국 이란하고 이제 이렇게 딱 서로 맞대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걸프만 사이에 놓고 예. 그 걸프만에 또 섬 놓고 또 영유권 분쟁 중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예. 또 순위파 종주국 사우디 역시 최근에는 아예 아랍연합군 편성해서 지금 이제 예멘 내전에도 지금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여기 지금 UAE도 지금 동참을 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분쟁 고조와 관련해서 예. UAE 측에서 이러저러한 군사적 협정을 근거로 뭐 요구를 많이 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있죠. 그렇겠네요. 이거 잘못하면 진짜 뭐 한 UAE 방위조약 이런 걸 체결했다가는 중동 분쟁 걷잡을 수 없이 말릴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사실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중동 분쟁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대처해 예. 왔잖아요. 예.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양측 모두에다 순위파 뭐 이렇게 그러네. 시아파 관계없이 다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순위파 종주국 사우디는 우리나라가 최대 원유 공급국이거든요. 그쪽에서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예. 원유를 많이 수입하고 있고 예. 순위파 국가지만 시아파 종주국 이란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그 유지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이 사우디로부터 굉장히 좀 왕따를 당하고 있는 카타르 같은 경우는 예. 최대 가스 공급국이란 그렇죠.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만약에 UAE하고 이런 군사 모적인 군사 협정이 있어서 우리가 자동으로 개입한다 예. 이러면 이제 사실은 좀 그렇겠네요. 큰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아이고 나중에 우리가 밝혀져야 될 사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정면 인터뷰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아, 2년 만에 복원된 남북 대화 채널의 의미가 뭘까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근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9시 반까지 9시만 해도 북한이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하는데 3시 반에는 먼저 북한에서 전화가 와서 통화 성사된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그 남북 간에 1년 11개월 만에 첫 통화가 성사된 것이죠. 예. 지난 2016년 2월에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반발하고 그 연락을 모두 끊었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소통의 최소 통로가 열린 것이다라고 일단을 판단을 합니다. 네. 이전에는 뭐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방송을 통하거나 아니면 판문점에서 확성기로 전달을 했지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한반도에 여러모로 그 긴장이 고조되는 이런 상황에서 소통 통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최소한의 소통 통로는 다시 확보가 된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예, 그동안에 뭐 비공식적인 채널이야 뭐 정부 쪽에서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예. 채널은 복원이 1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에 복원된 예.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앞으로 예.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이제 이 복원된 이후에. 뭐 오늘 복원된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거고요. 왜냐하면 예. 뭐 김정은 신년사에서 아주 명확하게 지금 뭐 평창올림픽의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또 예. 통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전에 이제 상의하기 위한 그런 대화 채널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네. 뭐 우리 정부도 뭐 발빠르게 그것에 대해서 호응을 했고 북한이 다시 호응했고 그래서 예. 오늘 뭐 이틀 만에 지금 그렇게 열린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어떻게 되느냐가 그러니까요. 중요하겠죠. 예. 미국 입장에서 분명히 우리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을 거니까 그 예. 부분은 뭐 걱정을 하지 않는데 미국이 남북 간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이번 채널 보고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미국에서는 뭐 이미 좀 반응이 나오는데요. 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죠. 일단 아, 트럼프 예. 대통령은 뭐 두고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예. 그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이 비교적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신년사가 한국과 미국을 멀어지게 만들려는 단순한 접근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네. 또 신년사를 보고 낙관적인 어떤 시선을 보이는 사람들은 뭐 샴페인에 취한 사람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아, 해커비 백악관 대변인도 뭐 이 남북 대화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지만 예.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그 워싱턴 DC에 있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브루킹스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거기에 제가 잘 아는 그 지인에게 오래전에 편지를 하나 보냈었습니다. 지금 예. 남북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누구인지 제가 아이코 브루스 클리너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네. 예. 뭐 헤리티지 재단 자체는 좀 보수적이죠. 있죠. 예, 예. 그럼에도 지금 뭐 미국 워싱턴의 전반적인 그 기류 자체가 네. 북한에 대해서 신뢰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어쨌든간에 북한의 비핵화는 지금 강력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이 주먹이 센 형님이 이제 네. 동네에서 갓 나타난 뭐 저 새로 이사 온 거는 아닌데 좀이나 이제 좀 잘하고 있는 애 보고 야, 내 핵단추가 더 커. 나도 훨씬 더 강력하고 작동도 잘해 너보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뭐 트위터를 통해서 그 나의 버튼이 작동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것은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 미국 언론이 또 굉장히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의미 자체가 좀 뭐 이게 한 국가의 특히 미국같이 초강대국의 지도자로서에는 여러 가지 격이 안 맞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버튼이 작동한다라는 의미는 미국이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네. 여전히 그 미 본토를 공격할 만한 능력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 이거는 뭐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11월 29일 날 화성 15형 발사 이후에 12월 15일 날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네. 이 화성 15형이 미국에 대한 임박한 위협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 역시 본토 공격 능력을 갖추는 데는 아직도 좀 기술적인 진보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죠. 네. 아마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된 트위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야 뭐 좀 허풍을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좀 떨어야 되는 입장이 있으니까 예. 나 버튼이 내 방에 있다 이런 큰 소리를 쳤겠지만 미국 정부 쪽에서는 막 그 버튼은 아직까지 모조품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군요. 예. 근데 이런 가운데 미 CBS 방송에서 북한 추가 미사일 도발 징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일 날 지금 방송이 됐는데요. 예. 북한이 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빠르면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발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뭐 이것은 좀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예. 여전히 뭐 한국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계속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일종의 좀 기만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신년사에 나타난 것처럼 예. 계속해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중국 쪽 입장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예. 외교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지금 일단 대화를 환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신년사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어떤 한국에 대한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뭐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지금 나온 공식 입장을 보면은 일단 한반도의 문제의 핵심은 북미 간의 갈등이다. 그래서 북미 간의 대화와 협상을 강조를 했죠. 이것은 예. 뭐 중국의 아주 일관된 입장이고요. 근데 이것에 이제 대치되고 반대쪽에 서 있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 미국은 네. 북한의 핵 문제가 미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간의 문제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사고죠. 예. 그래서 이제 미중 간의 줄다리기는 뭐 계속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 그 저 공해상에서 저 기름을 갖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국 예. 어선 하나가 뭐라 그럴까요? 뭐 일단은 압류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 거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교수님?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중국한테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네. 이번에 그 압류된 여수항에 들어와서 압류된 것은 사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그 제재위원회에 제재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던 네. 그런 선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중국 측 반대로 안 된 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이런 일들이 수차례 발생을 했으니까. 중국으로 하여금 이 부분을 좀 차단을 해라 했는데 중국은 좀 증거를 갖다 대라 그런 식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좀 증거가 확실히 보인 거죠. 예. 이거는 그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북한을 압박하는데요. 네. 바로 해상 차단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해상에서 이런 것처럼 선박을 정선해서 검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 이것이 다 이제 확인이 되고 또 중국 그 선주가 뭐 중국이랑 다 관련이 있게 그렇게 나오면 네. 그다음 수순으로 미국의 해상 차단을 예. 중국이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상 차단까지 간다는 가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쪽 중국 쪽에서는 하얼빈이나 길림 연변 쪽에 있던 군부대가 이동한다는 게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예. 일상적인 동계 훈련의 과정일까요? 아니면 정말 뭐 수용소도 만들고 있다 이게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내용이라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예. 하나의 가상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중국도 그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군사적인 옵션이라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뭐 여러 차례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군사적 옵션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고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중국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해상 차단뿐만 아니라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군사작전이 동반되는 네. 해상 봉쇄까지도 지금 뭐 미국이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뭐 중국은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북중 간의 국경 쪽이 이제 뚫릴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예.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연 우리 정부는 지금 현 상황을 뭐 미국과 예. 중국과 모두에게 다 긴밀한 협력 관계에 속하고 있겠지만 일본과도 물론 노력을 한다고 보지만 어떻게 적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일단은 우선 평창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당면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창 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면 저는 의제를 넓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말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네네. 일단은 평창에 좀 집중을 해서 북한 대표단이 오고 그래서 평창을 말 그대로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의 이 평창 참가를 함으로써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게 될 텐데 네네. 그 대가의 수준. 의제 범위 같은 거를 미국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부분을 좀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다음에 또 기회에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박원건 한동대학교 국제지혜학과 교수였습니다. YTN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